어디로 향하는 거죠? 제 힘을 보스는 주는 거야? 부르셨군요.
순간 행복은 돌아오지 않아! 어딜 보는 거야? 불꽃으로 그대를 쳐다봅니다. 이로써 1300번째 승리네. 안내. 아케나인에 도착했습니다. 착륙 지점 탐색 완료. 착륙합니다.
오실 때 발밑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착했군요. 헤매시지 않도록 가이드하겠습니다. 와, 언제 와도 진짜 활기차다니까? 게이트의 영향은 거의 없었나 보네. 기사단 애들이 잘해줬나 봐. 유능하군. 정말 만족스러워 보이는 거려? 늘 최고로 추구하는 린지답네요. 우리 기사단은 정말 최고야! 언제나 주민들을 지키는 상냥함,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안 그래도 클레르가 너 때문에 걱정이 많아. 이리저리 부산 떨지 말고 잘 좀 해. 이 녀석 갑자기 시비냐? 내가 어디가 어때서? 페아, 페아가 한 말씀 해주세요. 클로이에게도 클로이만의 장점이 있으니까요. 제게는 두 분 다 믿음직스럽답니다. 헹. 페아, 받아주지 마시지. 전방에서 누군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군으로 보입니다만 확인 부탁드려요. 어? 저건... 충성! 태양의 기사들이 영원히 지지 않는 솔레이의 태양을 뵙습니다. 옥체 강령 무탈하심의 소인 리타는... 제가 또 선을 지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유리아님을 직접 이 두 눈으로 뵈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했구만. 유리아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기쁩니다. 정말로. 솔레이 왕국 태양 기사단 단장 클레르가 영원히 지지 않는 솔레이의 태양을 뵙습니다. 거주민들의 피신은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피로를 푸시죠. 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클레르. 로제, 수고 많았어. 너무 위험하게 싸운 건 아니지? 그럼요, 캐서린 언니. 어머, 이분은... 혹시... 그렇군요. 이분께서 바로 유리아님이 말씀하셨던 저희의 마지막 희망.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양 기사단의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클레르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구원자님을 환영하는 연회를 제일 먼저 열고 구원자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걸맞는 시기가 아니네요. 예. 일단은 잠든 자들을 애도하는 것이 먼저겠죠. 구원자님, 환영식에 앞서 진행하고 싶은 의식이 있어요. 이 무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배려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추모의식을 준비하도록 하죠. 여러분, 부디 힘을 빌려주세요. 싸우리다!
우와, 역시 클로이 선배! 순식간에 나무들이 동강났습니다! 당연하지! 힘쓰는 일이라면 맡겨달라고! 성스러운 장소에 두는 나무패니까 힘은 들어도 튼실한 나무를 골라야지! 추모의식 준비도 이렇게 활기차게 하다니. 사실 우리 셋 중 가장 멘탈이 좋은 건 클로이일지도 모르겠어. 기운이 좋으시군요, 클로이님. 메피스토 어쩌고! 나무는 나무 결대로 자르는 게 중요해. 내가 하는 거 잘 봐. 메피스토 어쩌고. 네, 알겠습니다. 나무 결대로. 하여간. 그럼 납품 잘 부탁드려요. 네네, 물론 있죠, 유리아님. 곧 들어올 배편에 함께 드려오겠습니다요. 믿음직하네요. 어머, 오셨군요, 여러분. 마침 잘 됐네요. 아니, 그거 설마 월망초인가요? 이렇게 급하게 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운 좋게도 마침 제이드 상단분이 계셨거든요. 사정을 들으시더니 트로이카 쪽 물건을 양보해 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추모에 꼭 필요한 월망초를 갑자기 어떻게 구할지가 걱정이었는데. 네, 한시름 덜었어요. 태아, 저희 쪽 준비도 끝났습니다. 아, 저희도요. 요청하신 등불도 다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뭘요, 태아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잘 살아있는걸요. 이렇게 많은 추모용품이 필요하다는 현실에 마음은 괴롭지만, 유리아님께 저희는 항상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열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희망찬 분위기네요. 수도 엘라스는 이미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게이트의 습격이 시작된 건 수백 년 전. 너무나 긴 시간을 싸워왔고 구원자님이라는 마지막 희망만이 남은 상황. 절대 승전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도 말이에요. 심지어 구원자님이 에덴에 소환되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극소수. 대부분은 아직 구원자님의 존재조차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계는 아직 아름다운 형태로 존재하고 있네요. 서로를 탓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유리아님께서 노력하신 덕분일까요? 살아 돌아왔습니다.
좋아. 후. 만화의 흐름이여, 어머니 정령 이브여, 크나큰 자연의 요람 속으로 잠시 쉬러간 영혼들을 굽어 살피소서. 이별의 슬픔을 재회의 기쁨으로 덧칠하고, 필연적인 망각과 상실이 영원한 상처가 되지 않게끔 인도하소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영생을 살지만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란 유한한 것,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시다. 성소까지의 길은 태양기사단이 수호하고 있으니 성소로 향하실 분들께서는 월망초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성소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가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부디 순환의 고리가 깨어지는 일 없이 만날 수 있기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돌아왔으면. 바보 자식, 돌아오면 한방 날려줄 텐데. 때문에 다시 깨어났을 때
과거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정령들은 누구나 종종 겪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구원자님, 수고하셨어요. 아니요, 다른 세계로 소환된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셨을 거예요. 크게 동요할 만한 전투 상황을 민간인 입장에서 몇 번이나 경험하고 의식 준비에 필요한 육체 노동까지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휴식에 전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기를 봐서 유리아님과 제가 구원자님께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의 일들과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다려주신 만큼 꼭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자님을 충분히 납득시켜드릴 수 있을지는 조금 불안하지만요. 우리의 숨결이 당신에게 다 이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 주기를. 네, 구원자님에게는 충분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용하신 정령술사의 권능, 그 위대한 힘이 있다면 에덴 또한 구원받겠죠.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종말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기 전에. 밤바람이 차네요, 구원자님. 저도 곧 따라 들어갈 테니 먼저 들어가 주세요. 클레르님,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눈치채고 계셨죠? 클레르님이 구원자님의 반경 1km 내에 접근했을 무렵부터입니다. 대화를 훔쳐듣는 것은 기사도에 어긋나는 행위. 비열한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솔레이의 기사단장 된 자로서 구원자님의 제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원자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정령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네, 그 점은 전해 들었습니다. 허나 단지 말 한마디로 처음 뵙는 분을 완전히 믿기엔 제가 지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는 솔레이와 유리아님, 기사단원들을 확실히 지켜야만 합니다. 신뢰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모쪼록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나의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어. 부르셨군요. 이번엔 누굴 박살내줄? 지나간 행복은 돌아오지 않아! 불꽃으로 그대를 처단합니다. 어딜 보는 거야? 드디어 부원장님께 저희의 얘기를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너무 늦어져서 죄송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구원자님. 약속된 종말을 헤쳐나갈 방법은 오직 하나뿐. 되찾아라 정령들의 이름을. 오직 너만이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으리니 정령들이 자신의 기원을 깨닫는 순간 길이 열리고 마침내 이 쓰러져가는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 주리라. 본래 정령이란 큰 의미를 지닌 물건에 깃든 영원한 영혼, 아니마 에버소울에서 비롯되는 존재. 영혼의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일은 정령에게 있어 둘도 없는 기쁨입니다. 추모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령들은 영원 불멸의 영혼을 가졌어요. 세상이 평화롭다면 그저 영원히 산답니다. 하지만 이곳 에덴에는 언젠가부터 게이트가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게이트에서 나타난 마물들은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 때문에 수많은 정령들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죠. 겨우 깨어난 정령들조차 과거의 기억을 잃어서 터무니없이 힘이 약해졌어요. 네, 그 때문에 갈수록 전력이 부족해져서 저희는 줄줄이 패배했어요. 정말 끔찍했죠. 바로 그게 제가 구원자님을 소환한 이유랍니다. 정령들이 힘을 되찾으려면 각자 저마다의 탄생의 기원을 알아내야 해요. 저희 정령들은 오랫동안 사용된 소중한 물건인 유물에 영혼이 깃들어 탄생해요. 그런데 이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떤 유물에서 태어난 건지 알고 있는 건 여기 있는 매피뿐이랍니다. 네, 저는 다른 정령들이랑은 달리
방주의 인공 정령이라서요. 제 기원에 대한 데이터는 복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도 외부 충격을 받으면 일부 데이터를 소실해요. 지금도 일부 기억 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정령보다 잠에서 금방 깨고 방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와 매피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게이트에 당해낼 수 없었어요. 저희는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정령의 기원을 찾아줄 존재를 과거로부터 소환한 거예요. 솔리인, 아주 옛날부터 이어져온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은 파멸의 때 유일한 희망은 과거로부터 온 구원자다. 하지만 그 구원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아주 위대한 두 정령의 힘을 그 대가로 바쳐야만 한다. 구원자님 소환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려 했지만 이제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권능과 매피의 일부 데이터를 희생해서 소환 의식을 치른 거예요. 네, 그렇게 모셔온 분이 바로 당신, 구원자님입니다. 저희가 호흡을 맞춰 전개한 시그널을 쫓아 방주를 구원자님이 계신 곳까지 운행한 거예요. 소환 전송 직후엔 방주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직접 마중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로서도 무척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 조금 운전이 난폭했을지도 모릅니다. 뱃멀미 괜찮으셨나요? 구원자님? 혹시 그동안 정령들과 마주하실 때 뭔가 느낌이 오시진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클로이님을 보면 어떤 물건이 생각나거나. 그렇군요.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리한 말을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제 권능과 매피의 방주는 틀림없이 구원자님을 향했어요. 확신해요. 구원자님이 저희의 구원자랍니다. 그리고 구원자님을 다시 과거로 돌려보내드릴 방법 말입니다만 정말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 결함이 있어요. 현 상황에서 제가 구원자님을 과거로 돌려보내는 의식을 치르면 저와 방주가 완전히 소멸해버려서요. 가능하다면 에덴을 구원해 주신 후 제가 완전해진 그 뒤에 보내드려도 될까요? 좋아.
마찬가지야. 과실류도 풍부해서 달콤한 과일주가 가히 일품이라고. 술은 좀 하나? 유리안님, 연합군의 클라우디아님께서 아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직접 오실 정도면 꽤나 급한 일이겠군요. 구원자님,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울게요. 그동안 매피와 식사라도 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연합군의 클라우디아가 솔레이의 영원히 지지하는 태양 유리아님을 뵙습니다. 무사하신 듯하여 그저 다행이군요.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어 공유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정명 연합군 사령부 긴급회담을 요청드려요. 아케나인 대표 명물이라고 하면 이 토스트긴 하지만 알코올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미리엄님, 대낮입니다. 언니, 여기 아케나인 시그니처 토스트 3개. 감사합니다.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
마물을 요리한 음식은 처음 드실 텐데 말이야. 그 생각을 못했네요. 혹시 이 음식의 외형에 구역감을 느끼실까요? 생긴 건 좀 별로여도 맛은 최고라고. 소탈하고 평범해 보이는데 유리아님과 메피스토펠레스는 이 녀석을 상당히 신뢰하네. 정말로 전설 속에 그 구원자가 맞는 건가? 나는 어떤 유물에서 탄생했을까? 그걸 정말 이 녀석이 찾아줄 수 있을까? 내가 모르는 얼굴은 별로 없는데. 하겠습니다. 불꽃으로 그대를
마찬가지야.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난 화상회의로 참여할게요. 슬슬 어디 나다니기 힘들어.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루는 천둥의 결계에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어요. 조만간 큰 규모의 전투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미리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만 해요. 그리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사실 진짜 목적은 이거잖아? 이번에 소환하신 구원자 얘기 좀 해달라고요. 답답해서 못 참겠네. 맞습니다, 유리안님. 지금 모든 정령들의 관심이 인간이신 구원자님의 등장에 쏠려 있어요. 네, 클라우디아님, 레베카님, 성황 공유 감사합니다. 구원자님이 그동안 에덴에서 보여주신 활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오, 그 정도로 일을 잘한다고? 정말 놀랍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전설 속의 구원자를 직접 소환하겠다고 하실 때에는 회의감이 들었는데. 정령 소환과 정령 계약, 그 두 가지를 벌써 해내셨답니다. 어쩌면 정령들의 유물과 기원을 찾는 일도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었네. 적응은 잘하는 것 같아요? 벌써 상당히 지쳤을 것 같은데. 이러다 내빼면 어째? 차원 너머로 도망가지 않으려나? 그러게요. 평범한 인간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닐 텐데요. 사실 오늘 오전에서야 겨우 유물과 기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린 참이에요. 레베카님과 클라우디아님이 염려하신 대로 아직 구원자라는 개념에는 충분히 납득하시지 못하신 눈치였어요. 그렇겠지. 나 같아도 그렇겠다. 그 구원자는 지금은 어디서 뭐하고 있죠? 메피와 미리암과 함께 밥 먹으러 나가셨어요. 네? 정말 면상 한번 직접 보고 싶네. 뭐 하는 인간이야. 그러다가 냉큼 도망가면 어째? 어디 좀 묶어놔요, 유리아님. 아, 레베카님의 말씀처럼 어디 도망가실 것 같지는... 하지만 두 분의 걱정도 이해가 돼요. 구원자라는 애매한 명칭의 자리로는 구원자님이 적응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수고하셨습니다, 페아. 상당히 대담한 제안을 하셨네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구원자님을 아케나인의 영주로 추천합니다. 클라우디아, 넌 어때? 믿음이 가? 100살, 아니 50살도 안 먹은 인간 조물애기가 오자마자 그렇게 큰 공적을 세웠다는 게 말이야. 그야 안 믿기지만 유리아 페아가 저희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괜히 전설이 아닌 건가?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해도 못하던 걸 어떻게 그리 착착해내는 거람? 대신 그 반동으로 유리아님의 힘이 무척 약해졌으니 대가는 치렀다고 봐야겠죠. 메피스토 녀석도 데이터 버벅인다 했었나. 그래도 이 정도면 투자한 가치가 있겠는걸. 그리고 아케나인에 오자마자 영주로 등극이라. 장난 아닌데? 클라우디아, 너무 유명해지기 전에 이참에 줄이라도 서. 애들이랑 밥 먹고 돌아오기 전에 변변한 뇌물이라도 하나 마련해두라고. 줄을 선다든지 뇌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생각이네요, 레베카. 분명 크게 되실 분이에요. 저희의 상상 이상으로. 구원자님을 위한 인사를 겸한 선물. 뭐가 좋을까? 올해 초에는 물가가 불안정해서 고생했는데 유리아님이 잘 조정해 주셔서 다행이야. 페아가 계시면 우린 걱정 없지. 저희의 눈에는 구원자님도 무척 대단해 보이지만 말이에요. 구원자는 원래 세계에서 어떻게 지냈어? 그래? 맨날 학교에서 반장만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구원자님, 역시 원래 계시던 곳이 그리우신 걸까? 꼭 모든 일을 무사히 마치고 안전하게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
완전 밑바닥에 처박아줄게. 그들이 찾아갑니다. 네 영혼
괜찮으시겠어요? 네, 꼭 구원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구원자님이 아케나인이라는 곳에 대해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정령들의 소망을 보다 직접적으로, 구원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구원자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구원자님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원자님? 제 생각이지만 구원자님이라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으로 하는 말이라 죄송하지만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올게요. 저도입니다. 구원자님이 응하신다면 최대한 서포트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구원자님? 달이 참 아름답죠? 저도 가끔 잠을 설칠 때 이곳에 나와서 밤하늘을 바라보곤 한답니다. 태양의 나라를 계속 오랫동안 다스려와서 그런 걸까요? 이상하게 밤에는 살짝 긴장이 풀리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달에 취해서 내뱉는 솔직한 말. 솔레이에 지지 않는 태양 유리아라면 절대 하지 않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실은 저도 두려워요. 잘못된 판단으로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되지 않을까. 나는 누굴까? 무엇을 위해 태어난 걸까? 내가 여왕이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자리가 정령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방대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솔레이의 여왕이라는 역할은 제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저를 믿어주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요. 그들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내리고 싶어요. 힘들어하는 정령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이런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구원자님은 부탁에 약하시네요. 저도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고마워요, 구원자님. 정말로 감사하고 있어요. 당신이 구원자님이라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드디어 오늘입니다. 영주 임명식. 야호! 잔치다! 잔뜩 먹어야지. 중요한 날이죠. 기사단은 좀 더 긴장하도록 평소보다 삼엄한 경계를. 사소한 실수가 솔레이의 국격을 떨어뜨리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기사단장의 입장으로 영주이신 구원자님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춰져 있어. 바쁘다 바빠. 거기. 아니요. 제 생각엔 장식보다는 보안 쪽을 강화하는 게. VVIP 리스트는 전달드리겠습니다. 어, 구원자님, 뭐 하고 계세요? 네? 행사 준비를 도우시겠다고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구원자님을 위한 자리인데 구원자님께 그런 일을 맡길 순 없죠. 뭔가 좋은 냄새가 난다 싶어서 와봤는데 역시 너였구나! 시장에서 널 봤을 때부터 점 찍어놓고 있었어. 우와! 고마워요, 언니! 고마우면 쓰담쓰담 10번! 그때도 엄청나게 좋은 냄새가 나서 기억하고 있거든! 야옹! 이 아이라의 코는 피할 수 없지롱. 야, 귀여워. 정말 확 그냥 먹어버리고 싶을 정도야. 왜 그럴까? 이상하네. 이렇게까지 깨물고 싶어지는 존재는 없었는데. 반응도 재밌고 뭔가 예뻐해주고 싶은걸? 이 마음은... 그래! 귀여운 동생을 아끼는 마음! 그건가 보다! 그럼 새 동생이 생긴 기념으로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아, 되도록 빨리 아케나인을 떠나는 게 좋을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파티지만 파티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열기에 휘말려버린다고. 맛있는 음식들이나 화려한 장식들하고 마찬가지지. 물어뜯기고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소란과 파티는 하나! 끔찍한 사고도 세트! 소동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즐거웠던 시간의 잔일 뿐. 그러니까 적당히 즐기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좋은 동생이지. 응? 아니면 어때? 이참에 나랑 훌쩍 떠날래? 구원자님, 어디 계세요? 구원자님. 진짜? 오, 제법 즐거울 것 같기도. 오늘은 날이 좀 안 좋지만. 야, 한번 생각은 해볼게. 다음에 봐. 구원자님. 어머,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담? 얼른 가보죠. 영주 임명식 준비가 곧 끝난답니다. 태양의 가후 아래 어머니 정령 이브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축복받은 성지 아케나인의 새로운 주인을 맞이합니다. 주인된 자여, 그대에게 부탁드립니다. 명예를 알 것, 유대를 소중히 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을 사랑할 것. 영혼을 견디게 해주는 것은 다른 존재와의 인연뿐일지어니 망각이 그대와 함께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그 어떤 순간에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절망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아니하기를. 또한 자애로운 마음으로 굽어 살피어 태양의 가후 아래 영원의 주민들에게
그 혼이 다하는 순간까지 사랑받을지어니. 정령들의 기원을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 우리의 진정한 힘을 해방시켜줄 구원자, 구원자에게 불멸의 영광이 함께하리라. 분위기 좋고. 그럼 파티를 시작해볼까? 이번엔 누굴 박살내줄까? 어딜 보는 거야? 야, 지나간 행복은 돌아오지 않아! 불꽃으로 그대를 처단합니다. 네 영혼 받아들게. 상대해주는 것도 여기까지야.
가지야. 안녕? 한송이 꽃에는 뭐... 검은매 기사단 다... 좋아, 더 강해졌어. 좋아, 더 강해졌어. 좋아, 더 강해졌어. 불렀어? 예이! 태양의 힘이 한 송이 꽃에는 충성! 리타입니다! 충성! 힘이 솟아납니다!
지옥. 암흑의 가장 밑바닥에 처박아 주는 게. 어딜 보는 거야? 시간은 영원히 멈춰 있어.